사실 요즘 고민이 많았어. 우리 사이 예전 같지 않잖아. 안나야, 난 부모님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. 난 못 이겨, 못 버려. 이렇게 끝내자. 그동안 고마웠어. 나도 집 앞이야. 잠깐만 나와. 너 감정 좀 정리되면 말하자. 그리고 집에 부모님 계셔. 잠깐이면 돼. 얼굴 좀 보여줘. 메이크업 됐네? 남자 싫어해요. 내 말인데요. 요즘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. 문득 당신 생각이 나요. 아이고, 과연 얼마나 될까요? 지구 한 바퀴거든. 이걸로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. 손님, 다른 카드도 전부 한도 초과됐습니다. 아니, 한 번만 다시 해요 하니까 그거 될 거예요 아마. 이걸로 한 번 해주시겠어요? 나도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그날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모시고 다 모아줄 수 있어요. 어제 고맙기도 하고. 근데요,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요.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. 정리가 돼야 저는 본진 일을 하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사 가나 봐요? 네, 지금은 살던 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. 아저씨, 얼마나 더 가야 돼요? 아, 다 왔어요. 여기에요. 아, 열심히 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엄마가 왜 전부겠지? 혹시 하길래요? 부담이 있어? 나랑 같이 살자. 心机推理爱情最难解答谜会不会你也和我一样再等待一句我愿意
我愿意。